최근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을 주목하는 사건 하나가 생겼죠. 무엇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지금 방영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때문입니다. 예능 프로그램부터 마케팅까지 오징어 게임 열풍이 있다라고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잔인한 영화를 드라마를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주거를 봤는데 보니까 이제 마케팅까지 다 하니까 깐부 치킨이라는 게 생겼고 오징어 치킨. 그러니까 전부 다 오징어 게임 온 도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능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떤 내용일까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 오징어 게임 내용을 1분으로 요약한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혹여나 여기 스포가 좀 들어있는데 안 보신 분들, 그래서 내가 꼭 보겠다 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귀를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1분 동안 나가셔도 되니까 혹시나 보실 분들은 안 보시면 됩니다. 자, 오징어 게임 1분 요약 영상 한번 송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집에 앉아서 엄마한테 돈이나 뜯어내고 딸 생일에 떡볶이랑 라이터나 사주는 한 도박쟁이 아저씨가 돈 좀 쉽게 벌어보겠다고 오징어 게임에 참가했거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에서는 성실한 외국인 노동자 친구가 목숨을 걸고 살려줘서 겨우 통과했고, 달고나 게임에서는 다들 바늘로 열심히 해보는 와중에 막 침발라서 더러운 방식으로 통과했지. 다음 게임인 줄다리기에서는 게임을 엄청 잘하는 할아버지랑 서울대 수석 입학한 동네 동생 덕분에 버스 타서 통과했고, 그 다음은 구슬치기였는데 글쎄 그 게임 잘하는 할아버지가 치매가 있어서 속임수를 써서 비겁하게 이겨버리지. 유리로 된 징검다리를 건너는 게임에서는 운 좋게 마지막 번호가 걸렸고, 또 기가 막히게 유리 전문가가 있어서 또 버스 탔어. 이제 마지막 게임인 오징어 게임이 남았거든. 여기서 그 서울대 수석 입학한 동생이랑 맞붙었는데 또 비겁하게 얼굴에 흙을 뿌리고 시작해서 결국 승리를 쟁취하게 돼. 그렇게 혼자서 456억을 차지했으면 고마운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줄 수도 있잖아. 캐리어 가득 담아준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겨우 9억밖에 안 줬어. 거기다 돈 벌었으면 이제 가족 챙길 때도 됐지만 또 딸은 보러 가지도 않지. 자, 이제 누가 악역 끝났습니다. 1분까지 딱 하는 거라서 정확하게 1분 돼서 끝났습니다. 내용을 보면 제가 줄거리를 계속해서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생의 밑바닥을 살아가며 소망을 잃은 456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미스테리한 게임 주최자에 의해서 게임에 초대되고 최종 우승을 하게 되어지면 상금을 차지할 수 있는데 상금액만 무려 456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가자 수가 456명이지 않습니까? 한 명의 목숨을 1억으로 계산해서 최종 우승을 하게 되면 456억 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목숨을 건 서바이벌 게임을 다룬 드라마나 영화는 일본에도 있었죠. 배틀 로얄 같은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은 456명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이,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시스템이 게임에서 탈락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란 점에서 다른 서바이벌 영화들과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게임에서 이겨야만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죽어야만 내가 살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늘 누군가를 이겨야만 승리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잘 생각해 봅시다. 거의 대부분의 시험들은 누군가를 내가 누구보다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겼기 때문에 내가 거머쥔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배운 승리의 방식, 세상의 방식은 이겼을 때, 누군가를 짓밟았을 때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미의 뱃속에서부터 죄를 짓고 태어난 이 죄인들의 승리는 늘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를 이기고 죽일 때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길 수 있음에도 져줄 때, 그때 승리했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낼 때에 승리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증명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우리가 큰 목소리로 배에 힘을 주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 시작!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사건 하신 이후에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신 후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병자들을 고치신 후에,
그 나병 환자까지 고치신 후에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한호할 만한 어떤 일을 이루시고는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 승리 선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조롱과 멸시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당신의 승리를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승리는 어떤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승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리는 멸시와 조롱의 승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토록 조롱하고 있고 그토록 멸시하고 있는 십자가에서 그 승리 선언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숨쉬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승리, 세상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승리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초라한 십자가를 보시며 예수님은 조롱과 멸시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당신이 승리했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셨기에 당신의 승리를 선언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승리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승리하셨다라고 하실까요? 첫째는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자,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셨다. 아멘. 오늘 영상 제가 한 가지만 딱 더 준비했습니다. 한 가지 더 준비했는데 태국 광고입니다. 그런데 오래된 영상이라서 화질이 좋지 못하지만 여러분 내용이 중요하니까 영상을 한번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คุณว่ามีเหตุผลอะไร ที่ทำให้ชายแก่อายุ 86 ต้องตื่นแต่เช้าเตรียมกระติกน้ำซุปสะพายซอ 2 สายเดินออกจากบ้านกว่า 20 กิโลเมตรเพื่อไปเล่นเพลงบนเนินเขาแกทำแบบนี้ทุกวันเป็นเวลากว่า 30 ปีมาแล้วปู่ชิวให้สัญญากับภรรยาว่าจะทำน้ำซุปให้เธอทานทุกเช้าและจะเล่นเพลงที่เธอชอบให้เธอฟังไปตลอดชีวิต ชีวิต 여러분 방금 태국 보험 광고를 보셨습니다. 중요한 건 광고에 등장하는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의 이름이 성함이 바로 추입니다. 추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마다 수프를 이제 끓이십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시던 그 악기를 뱀부 바이올린이라고 하는데 그 수프를 만들고 가지고 계신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20km가 넘는 거리 아내의 묘지가 있는 곳으로 이제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20km가 넘는 아내의 묘에 매일같이 찾아가서 아내의 묘 앞에 그 수프를 내려놓고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추 할아버지는 무려 56살부터 30년 동안이나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런 행동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아내의 묘지를 찾아가서 이런 행동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생전에 아내한테 잘못한 게 많아서 폭력적이어서 무언가 잘 못해줘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약속 때문입니다. 생명이 닿을 때까지 그녀에게 매일 아침 수프를 만들어주고 그녀가 좋아하는 노래를 연주해주겠다. 이런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자매들, 이런 형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추 할아버지는 이 약속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단 하루도 거스르지 않고 수프를 끓여서 바이올린을 가지고 20km가 넘는 먼 길을 걸어서 아내의 묘 앞에서 수프를 내려놓고 연주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약속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주 하는 인사가 있잖아요. 밥 한번 먹자.
외국인들은 그 인사치료로 하는 약속 때문에 계속해서 전화를 기다린대요. 그런데 연락이 오지 않는데요. 그 거짓말장이도 갑니다. 뭐 인사치료로 하는 것이든 무슨 모양으로 하는 것이든 우리는 수많은 약속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하는 약속들 가운데 우리가 지켜내고 있는 것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올해 처음 스스로에게 한 약속들, 다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경을 한번 읽도하겠다, 몇 시간 한번 기도하겠다, 지켜지고 있습니까? 오늘 아내가 죽었어도 약속을 지키고 있는 추하라를 보며 우리는 그를 향해서 미련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잔한 감동 때문인지 참으로 대단하신 분이다,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사셨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리라며 여자의 후손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시고, 그러니까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대로 여자에게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동정녀로 태어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시더니,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약속하셨고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후손임을 밝히고 있고,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자손 중에 한 명일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1장 3절을 보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라고 하시며 약속하셨고 약속을 성취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약속은 성경에 가득 차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약속만 해놓은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신 대로 그 위대한 삶을 사셨는데, 약속대로 성취한 삶을 사셨는데,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십자가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그를 향해서 비참한 인생이다, 실패자의 인생이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멸시와 조롱의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는 진정한 승리자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공화국과 카르타고 제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죠.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데, 주고받는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던 중에 카르타고군이 조금 이렇게 열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에 이 로마의 위대한 장군이었던 레규리우스 장군을 이렇게 포로로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카르타고 이 군들이 레규리우스 장군을 죽이려고 했는데 점점점 이제 전세가 불리해지자 논의 끝에 휴전 협상에 그를 한번 이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레규리우스 장군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장군, 우리는 로마와 휴전하기 원하오. 장군을 석방할 테니 로마로 가서 강화를 주선해 주시오. 그러나 만일 장군의 주선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강화에 응하지 않는다면 장군은 다시 이 감옥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해야 하오. 여러분, 레규리우스 장군이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군인이지 않습니까? 명예를 지킬 것인지 목숨을 살릴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조국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얼마 후에 그가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게 되어지죠. 레규리우스 장군은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그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카르타고와의 협상에 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스스로 망하고 말 것이니까 협상하지 말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돌아왔으니 남아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는 다시 카르타고 군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카르타고 군에게로 돌아간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모든 로마인들을 거짓말쟁이로 비웃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 개인이 아닌 로마 제국의 명예와 신에 관련되는 일입니다. 비록 적과 약속이지만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더 이상 비웃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것을 승리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남들보다 화려한 시간들을 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말씀 한 구절 묵상하고
약속의 말씀을 오늘 하루 살아내었을 때 그런 사람을 보고 승리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집에, 좋은 직장에, 좋은 차를 타면 좋겠죠. 부럽습니다. 그러나 그를 보며 승리한 인생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단칸방에 살더라도 몇 푼 안 되는 돈이라 할지라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그 사람들을 보며 약속의 사람, 승리자의 삶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응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하루도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샬롬 청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승리하셨다라고 할까요? 둘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저를 따라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것은 죄로 인해서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시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은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줬는가 나오죠. 특별히 레위기 16장에 나오는데 레위기 16장을 보면 속죄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두 마리의 염소가 준비됩니다. 16장 15절입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희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인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18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둥이 뿔들에 바르고 그리고 21절과 22절입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는 짐승의 희생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두 마리의 염소 중 하나는 잡아서 죽입니다. 그 피를 속죄소와 속죄소 위에 뿌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른 한 마리에게는 아론이 회막에서 나와 그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안수하게 됩니다. 백성들과 이 염소를 동일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염소가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될 것을 지금 시각화시키는 교육을 하십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범한 모든 죄가 염소에게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로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 광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염소는 거기서 다시 보지 못하는 곳으로 이제 혼자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다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었던 죄는 다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진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 차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히 만족시켜드리는 구속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라는 승리의 면류관이 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들에게서 이제는 그 진노가 사라지고 승리의 면류관이 씌워지게 된 것이죠. 어떻게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제도와 제물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달려온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단번에 영원히 풀어드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 인하여 실패한 자들이 되었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시키면서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사 완전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더 이상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한번 말씀드렸지만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미 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 문제도 싹 다 해결하심으로 우리에는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교 앞에 조그만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학생의 부모가 이 슈퍼마켓 사장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아이가 누구인지 얘기해놓고는 하교할 때마다 아이가 이제 학교를 마치고 갈 때마다 간식을 하나씩 사 먹을 텐데 그 돈을 미리 지불해 놓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몇십만 원짜리를 수표를 딱 주는 거예요. 아이는 이미 부모가 그 돈을 다 지불해 놓았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고 간식을 사 먹더라도 외상으로 사 먹는 게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죄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부모가 다 갚아 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습니다. 미래의 모든 죄 문제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미 다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외상, 죄값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지 않는 승리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승리 선언은 무엇을 통과하셔서 얻으신 승리입니까? 십자가의 수치를, 십자가를 참으신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놀라운 승리는 사람들의 조롱과 폭력과 끔찍한 채찍질과 못 박힘과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어서 이루신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승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견디신 승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는 어떠한 모양으로 오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한다라는 것은 쉬운 길로 쉬운 문을 통과했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수많은 질문과 마음속의 갈등들이 있을 것입니다. 손해와 희생,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초라함을 이겨낼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각오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실패한 것입니까? 좋은 집에 좋은 차에 타지 못하는 것이 실패한 것입니까? 결혼하지 못한 것이 실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를 내 것처럼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실패자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샬롬 여러분, 어렵고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는 지금 우리 시대만 나타난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언제나 어려운 시대가 있었고 혼란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께서 활동하실 때, 교회의 담임이 되셨을 때도 그때도 세상은 어지러웠고 어렸으며 교회는 커다란 풍파를 맞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담임했던 교회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과감하게 결단을 하십니다. 하고 있던 교회의 모든 것들을 멈추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에 집중할 때에 교회는 회심과 회개와 회복의 부흥이 일어났다고 해요. 말씀, 말씀, 말씀을 외치는 개혁주의 교회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치 로이드 존스 목사의 시절처럼 지금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힘듭니다. 이때 교회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던 일들을 멈출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서 변하는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응원하시는 방법이기에 우리는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내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면한 이 승리의 면류관이 우리의 머리에 늘 씌워져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영적 자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나의 머리에 승리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노는 사라지고 온전하고 따뜻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영적 자각이 늘 패배감과 우울감에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과 다음 주일에도 만나겠지만 오늘 설교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전하고픈 메시지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